우연적 요소로 어쩌다 진행이 되는 거야지. 맨날 씨발 여자가 뭐 좋아한다니까 그거 아 들고 있다가 아 지현 씨 뭐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초장부터 던지는 거야. 그런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늘 또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주제 여자에게 매력적인 매력적인이 중요한 거야. 여자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 네가 평소에 약간 뭐요? 베타 느낌 주다가 뭐야? 포들포들 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알파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차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털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형은 뭐야? 네가 뭐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어? 월봉 100억인 푸시건 3대 8천 찍는 헬창 푸시건 어? 키미터 3미터 80에 백덩크 내려꽂는 어? 훈남 푸시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자를 꼬시는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일단 베타 형식으로 얘기하는 곳에서 이제 들은 얘들 뭐 약간 이런 거지 뭐야? 상황적 변화.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상황적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힘든 상황에 놓였거나 아니면 뭐 이제 포들포들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푸시들이 뭐야? 평소에 약간 옆에서 치아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뭐야? 하필 너한테 연락을 했어. 빠바 푸시야 나 오늘 올해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평소에 약간 뭐야 푸시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황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때 뭐야 내가 갈게 지연아 포로로 떨면서 뛰어갔더니 지연이가 뭐야 호들호들 떨면서 눈물 흘리고 있어. 역시 나를 위해 와주는 건 푸시 너밖에 없어.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녀린 지연이 어깨를 안아주지. 그리고 뭐야? 아름다운 붕붕 지그시 눈을 감고 떨리면서 바지 스르르 내리면서 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뭐야? 여자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상황적 변화가 있을 때 네가 그렇게 되는 거는 뭐야? 베타들의 판타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전략 쓸 수밖에 없는 푸시들이 이제 잘 쓰기도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은 뭐야? 당 기반이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 기반이 돼 있어야지 당 기반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자애도 평소에 너랑 좀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이었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좀 힘든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연락이 오거든. 오빠 나 이번에 무슨 일 있었는데 좀 힘들어 막 이러면서 오빠 뭐 술 한잔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날라온다고. 진짜? 가는 거지. 가서 얘기 막 들어주다 보면은 뭐 힘든 상황이라는데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년아 네가 좀 이번에 좀 모자라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댔네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괜찮아 다음번에 다 잘할 수 있어 파이팅 하면 돼 이렇게 가지.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역시 이 오빠는 시원 나의 이런 힘든 점까지 받아주고 있는 그런 오빠야. 더 뭐야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야. 알겠을까? 이 메커니즘 뭐냐면은 기본적인 거는 여자 평소에 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냥 푸시들이 평소에 졸라 노당인데 그런 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남자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줬기 때문이 아니야. 여자가 상황을 지금 이미 다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 자체를 나 힘든 일 있는데 뭐 같이 한잔 해줄 수 있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설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유도하거든. 그러면은 뭐야 그 상황에서 완전 뭐야 나가리 정도의 싸지를 갖고 있는 푸시가 아니라면은 안겨가는 거지. 그렇게 사귀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결 조건을 뭐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당이라고.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어? 친구 관계로 지내다 사귀는 경우 서로 그러니까 이런 일 졸라 많잖아. 처음엔 그냥 뭐 여사친 관계 뭐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 전여친 전남친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둘이 사귀고 막 이런 거 졸라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몽글몽글 그런 경우에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어떤 허울을 주면서 뭐야 그냥 뭐예요? 어떤 요인 때문에 친구 관계라는 명분을 쓰면서 그냥 존재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그렇게 갔던 건데 그게 깨져버렸어. 오케이? 그럼 그냥 둘이 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고? 뭐가 이미 당 기반이 형성되고 있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자가 힘들다고 했을 때 따스하게 뭐야 안정적으로 해주면은 남자로서 느껴지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진화심리적으로도 약간 이런 기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힘들 때 이런 걸 잘 지켜주는 남자들. 어려운 상황에서 날 지켜줄 수 있는 남자 중요하잖아 여자한테는. 그렇지? 생존 본능 생존에 연결돼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따져? 자기를 이렇게 힘들 때 지켜주는 거. 그런 데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현대랑 과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현대의 여자들은 더 많은 접근을 받습니다. 마냥 지켜주기 원투를 한다고 해서 여자랑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는 그조차도 여자가 이렇게 폐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뭐 요런 거는 좀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꾸밀 줄도 모르고 막 그런 푸시였어. 오케이? 어느 날 지연이 만나는데 어떤 중요한 자리를 갔다 오는 바람에 풀세팅했어. 그룹이 깔끔하게 하고 풀세팅했어. 그 상태로 지연이를 만났어. 오케이? 그럼 이럴 때는 오씨 네가 완전 다른 사람 좀 보일 수 있지. 그럴 때 남자로서 좀 등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룹인가 스타일링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야. 잘 만나는데.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설명할 건 없는데 이것마저 모르는 푸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해준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저기 뭐야 베타 빨아준 데서 좀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이 좀 얘기를 해줘봤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타오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여자가 뭐 상황 변화가 겪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네가 다가가서 그렇게 안아주게 된다면 여자는 너한테 큰 매력을 느낀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놓이면 위로받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에 네가 컨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네가 여자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가서 안아준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베타포시들이 그전에는 안 해줬을 것 같아. 그렇게 졸라 세심하게 이미 신경 써주고 문안 인사 졸라 하고 했단 말이야. 기프티콘 졸라 보내고 가끔가다 선물도 사주고, 내 여친도 아닌데 아유 너는 내 친구가 되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 이딴 소리 하면서, 혹은 뭐야 역시 감동했어 빠바 난 너밖에 없어 이러면 또 아유 너는 나 없으면 어쩔 뻔하냐 막 이딴 소리나 앉아있고, 또 뭐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나 이런 맛있는 식당 가고 싶은데 내 친구 너밖에 없잖아 가는 거야. 요구하지도 않아 사실은. 요구 신라호텔 졸라 맛있는 미토만상이 운영하는 스시집 있는데 그래? 거기 예약 힘들다는데 내가 예약했지 지연아 막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신호를 줬어 좋아하는 친구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가서 고백만 하면 되다. 졸라 먹다가 갑자기 뭐야 너무 맛있네 막 여자가 졸라 먹고 있는데 사실 인스타샷 졸라 찍고 있는데 막 고백해. 이제 고백해야겠다 지연아 사실 나 너를 좋아해. 어떻게 지연이가? 뭐라고? 사실 너를 좋아한다고. 알겠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방생 당하는 거지 이때. 뭡니까? 다시 얘기지만 남자로 들어가셔야지 친구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 항상 남자로 들어가서 속전속결 하시는 거. 또 속절속결 한다고 할까? 이 얘기를 좀 먼저. 이게 또 착각합니다. 뭐 선생님 속전속결해서 빨리 들어가면은 그런 거는 선수라고 여자가 여길 수 있다는데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선수처럼 어투를 정확히 딱딱딱 꽂을 수 있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자를 빨리 꼬신다고 선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웃긴 하는데 아우 오빠 막 여자 많을 것 같아 막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그래? 날티가 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 웃기려고 노력하는 광대처럼 보인다 이거야. 유머를 구사해도 이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해. 스탠다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존재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 보이는 거야 이 친구들. 그래서 처음엔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 결국 그런 소리 안 듣거든.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여자들이. 왜? 그때는 이제 진짜 가치를 가진 어떤 진짜 남성성 보이는 가운데서 털고 어느 선에서 빠져야 되고 어느 선에서 정확히 흐흐흐 꽂아야 되는지 이제 배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이 전에 얘기했었잖아. 슈퍼 사이언, 그냥 원래 슈퍼사이언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카카로트처럼. 베지타는 뭐예요? 순수 어떤 순수 선이 아니었잖아. 근데 뭐라 그래? 순수 악이었다고 그러잖아. 베지타는 순수 악이었다고 그러잖아. 그래도 슈퍼사이언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겁니다. 순수 뭐예요? 나쁜 남자의 방식. 순수 알파벨의 방식으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꼬시는 방법의 연습을 졸라 해. 처음에는 잘 안 돼. 시행착오 얻고 피드백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거 그러니까 마치 헬스에서 근육생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기술이잖아 기술. 그렇게 익힌 거랑 똑같아. 나중에 가면은 마치 순수하게 베지타가 뭐야? 슈퍼사이언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되게 돼요. 나중에 그딴 소리 안 듣게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푸시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싫어하겠지. 일치성이 결여되는 느낌으로 막 어색하게 던지니까. 자기가 또 좋아하는 여자한테 연습해. 연습이라는 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한테 연습을 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꼭 해버려. 안 되지. 일치성이 떨어지니까 이 새끼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인 거지. 너 뭐 평소에 왔고 좀 힘든 여자애가 너를 졸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갑자기 너한테 와가지고 막 어디 뭐 남자한테 치명적인 거 배운다고 해가지고 막 너한테 막 한다고 그게 먹히겠어? 안 된다고. 변화가 되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변화라는 거를 완벽하게 먹으려면 일단 너랑 어떤 그런 평소에 쌓았던 어떤 그런 관성이 있거든. 관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갑자기 해버리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거리를 두셔야지. 일단은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아예 거리를 두는 거. 그러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봤는데 오우씨 성형 싹 해가지고 운동 싹 해가지고 존예 됐어. 그럼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 그 여자에. 그건 똑같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남자로 느껴지게 하는 거 뭐예요? 여자에게 한 말을 기억해준다. 여자가 한 말을 기억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지현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고 할까? 떡볶이를 냄새 맡으셔야 돼. 단둘이? 이거 좀 있어. 그래도 느낌이 있는 거야. 알겠어? 100% 아니야. 당연히 아니고 한 39%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확률이 좀 낮은 편 아닙니까? 50% 이상 봐야 돼. 푸시한테 높은 편이지. 술자리 단둘이 갖는다 그러면 형이 조금 푸시한테 좀 올려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꼬신상 하프레스 만나 꼬신상 이런 자리에서 술자리면 확률 팍 올려줄 텐데 푸시들은 이게 평소에 아는 여사친하고 이제 항상 이런 거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어떤 그런 약간 모멘텀? 그래서 막 여자 입장에선 얘한테 또 뭐 그냥 잠깐 그냥 자존감 때문에 그냥 만나는 잠깐 그냥 건너건너 만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만나는 관리도 할 겸 자존감도 채울 겸 뭐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막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막 고민하고 고민 막 털면 뭔지 알지? 남사친이나 미명하에 좋습니다. 아무튼 나왔어. 그러니까 여자는 친구로 지내도 만약에 약간 남자 느낌 남자 냄새 나잖아? 얘한테 남자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좀 잘 안 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물론 하긴 해. 하긴 할 수 있어. 친구라는 프레임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으면. 근데 거의 잘 안 하려고 그래. 오케이? 뭐 아무튼 간에 나왔어. 근데 뭐야? 떡볶이 먹고 있는데 중국당면 시켜줘. 그럼 지현이가 이게 중국당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아니 얘가 전에 그랬잖아. 중국당면 좋아한다며. 이렇게 한 거야. 그 여자가 과거 얘기했던 거를 기억한 걸 말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여자애가 뭐야? 몽글몽글 당이 좀 기반되고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포로로 떨면서 뭐야?
쇼! 하면서 뭐야? 백덤블링 쇼. 그냥 200바퀴 돈다며 그냥 뭐예요? 바로 그냥 니 그냥 다리 위로 대시해버리지. 어? 니 가운데 다리 그냥. 뭐 그럴 리는 없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제 뭐예요? 보러 떨게 된다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감동.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자가 얘기하는 걸 기억해 줘. 그래 사실 이거는 LTR 때냐 그래서 LTR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LTR 같은 거 할 때 여자랑 사귈 때 내가 평소에 이제 여자랑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자애가 어, 오빠 나는 마라탕 되게 좋아하는데 마라탕 먹을 때 뭐 중국 당면 되게 좋더라. 어?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시켜주는 거야. 어, 여기 주문한 거야. 중국 당면 주세요. 막 이렇게. 어, 뭐 여자애가 막 오빠 중국 당면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해. 어?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네가 정말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좀 뭐 먹어보려고. 너 좋아한다니까. 나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너 좋아한다니까 먹어보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봐봐. 보상인 거야. 보상.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여자를 만나면 스탠다드를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 스탠다드랑 상황이 자체가 다른 거야. 알겠어? 이거는 당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엘탈땡이라고 여자 네 여자친구라고. 그 상황에서 여자랑 같이 있는데 여자가 당연히 마카 네가 마카롤대로 흐흐흐 집에 있으니까 여자가 너한테 뭐야? 상으로 받들고 그렇게 만나왔겠지? 너한테 이쁜 짓 많이 하고? 이런 걸로 보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알파들은 뭐야? 이런 걸로 감동 주는 거라고. 이런 거에 더 보로로 떤다고. 이런 게 로맨스라고 여자 입장에서는. 알겠어? 무슨 뭐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어 선생님 지연이가 에르메스보다 샤넬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평소에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샤넬을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거. 어 이건 좀 약간 그냥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네가 마카로 제대로 흐흐 어트쳐서 했으면 로맨스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했어? 그럼 가차없이 쳐내야지. 방생 가셔야지. 뭔지 알겠어? 아무튼간에 뭐야? 여자한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자한테 이렇게 뭐야? 여자 한 말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뭐 평소에 뭐 소셜에서 알던 여자인데 뭐 기회가 온 것 같아. 술 한잔 하게 됐어. 그때 뭐 여자가 뭐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여자애가 어 어떻게 하냐. 여자가 어 네가 그때 얘기했던 거 들었다. 어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이게 우연적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지. 우연적 요소로 어쩌다 진행이 되는 거야지. 맨날 씨발 여자가 뭐 좋아한다니까 그거 아 들고 있다가 아 지현 씨 뭐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초장부터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엔 뭐야? 약간 우연성 우연적 이벤트가 마치 이벤트인 것처럼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기억하시지? 이게 푸시와 뭐야? 알파의 좀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익스플레인을 잘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익스플레인을 잘해줄 수 있어야 돼.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한테 익스플레인 듣는 걸 존나 좋아해요. 뭐 이제 또 뭐 버팔로드는 이제 와가지고 막 여자들은 그렇게 뭐 가르치려 들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 존경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가르쳐주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걸.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잘 알길 바래. 그래서 여자가 좋아하는 그 S밸류 중에 하나로 자기보다 학벌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 요소들이지. 그러니까 꼭 학벌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른 뭐라도 하나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길 바래.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오케이? 특히 뒤로 이제 LTR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첨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또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과 뒤에 여자한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어? 처음에 여자를 꼬실 때는 네가 뭐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어 뭐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다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게 되지. 어 얼마나 시시콜콜한 얘기하는지 알게 된 베타포시들은 막 돌아버릴 거야. 여자 꼬시려고 온갖 지식들을 갖다 퍼부었는데도 안 꼬셔지는데요. 어? 지식 기반 얘기들. 뭐 아무튼간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고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을 굉장히 오래 먹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술 먹을 때 와인 얘기를 그냥 풀어. 예를 들어서 뭐 텔 잡고 이제 갔을 때 그냥 가기 뭐하니까 형 이제 보통 와인을 사갖고 가. 샴페인도 좋은데 뭐 한 3, 4만 원짜리 괜찮은 거. 와인샵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가격 괜찮게 떨어지는 와인들이 있어. 뭐 한 3만 원에서 뭐 한 5, 6만 원 사이? 이때 좀 먹을만한 것들 먹을만한 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사고 가는 거야.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먹어도 좀 맛있는 것들이 있거든. 뭐 아로마라든가 팔레트가 너무 단순하지 않은 거. 와인 싫어하는 여자는 또 없습니다. 그 와인 딱 따르면서 거기서 막 얘기를 털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뭐 피노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뭐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무슨 뭐 2015빈인데 15년 어느 지역에 뭐 일조량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와인은 창립자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먹고 살아야 될 게 없었는데 이 집이 포도밭을 갖고 있던 집안이었는데 이 여자가 파이팅 넘치게 해가지고 와인셀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에 뭐야? 굉장히 유명한 셀러가 됐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털어주는 거지. 여기다 막 이렇게 감히 해가지고 그럼 여자 뭐야? 포로로 떨면서 존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이런 테크닉, 루틴 이런 말을 느낌 있게 하는 법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시면 돼. 꼭 그러니까 형은 와인이지만 너는 이래서 뭐 운동을 한다. 하면 헬스라도 괜찮아요. 헬스라도 네가 열심히 했으면 여자한테 운동에 대해서 알려줘도 여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언나가 1일 그냥 헬스권 그 강남 쪽에 좀 느낌 있는데 아니면 요새 느낌 있는 헬스장 많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네가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런 것도 재밌어. 열심히 1일 헬스하고 뭐예요? 땀 남고 덥고 몸이 부볐잖아. 그럼 뭐야? 달아오른단 말이야. 어디 가셔야 돼? 바로
호텔로 직행하셔야지. 호텔에 바로 키셔야지. 아주 좋은 거예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자, 그 다음에, 뭐야? 유대감을 쌓는다, 유대감. 유대감은 뭐예요? 형 얘기했듯이, 뭐, 낮은 얘기부터 깊은 얘기까지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니까, 아까 이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탕면 좋아한다고 했잖아. 여자랑 자잘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했지. 그니까 이것도 그거야. 처음에는 여자를 처음 만난 상황에서 데이트하는 상황까지도 그 유대감을 그렇게 억지로 쌓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 처음에는 어트를 쌓으려고 해야 돼. 어트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유대감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렇지? 뭐야?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뭐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선수 좋아하는지, 어떤 팀 좋아하는지, 뭐 해외 리그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리그 좋아하는지. 얘기 졸라 할 거 많다고. 이런저런 얘기 막 졸라 하는 거야. 나 이번에 이강인 너무 좋아해서 PSG 뭐 파리 생제르맹 좋아하게 됐다. 막 이런 얘기 해. 그러면은 다음에 지금 압구정에 저거 생겼잖아. PSG 카페 생겼잖아. 데려가는 거야. 그냥 가다가 그치 압구정에 만나. PSG네. 이거 가볼래?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가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있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앞에 그러니까 선당이 그래서 졸라 준 게 막걸 어떻게 흐흐 쳐서 미리 박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무튼 애프터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 자체가 아무튼 선당이 좀 있는 상황이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두 개로 나뉘어요. 선당인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얘가 좀 나를 신경 써줄 그런 남자다 라고 판단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푸시야. 푸시인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뭐야?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슬프지만 슬프도록 눈물 흐르는 슬프도록 슬픈 차이예요. 안타까운 차이죠. 그러니까 선당은 항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여자에 대해서 막 많은 걸 다 알아들어. 취향이 나는 어쩌고 좋아한다. 그거 좋아한다. 그거 좋아한다. 그거 좋아한다. 부담감을 졸라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푸시야 그러면. 근데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애가 무심하듯 툭 얘기하면은 그런 건 졸라 매력적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스킨십이지. 의도적 그러니까 사귀고 스킨십을 잡고 사귀면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제발 좀 버리세요. 알겠어요? 물론 이제 푸시 영역은 이거 어릴 땐 그냥 빼고 네가 약간 이제 중수 이상급 간다. 근데 평소에 스킨십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스킨십 연습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얘랑 뭐 여사친이고 나발이고 스킨십 뭐 금지된 법 있어? 얘가 여사친이면 없단 말이야. 형 기본적으로 어릴 때 주변에 여자가 기본적으로 많았지. 뭐 여사친이니 뭐든 뭐 형 그 로컬에서도 뭐 이미 학생 때부터 유명했으니까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 또 하필 가서 또 이미 프리셀렉션 형식으로 많은 여자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 만나면 스킨십 안 해? 존나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무슨 사이 아무 사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 상관 없다고. 알겠어? 알겠어? 근데 이건 뭐 푸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하지만 푸시들도 아니면은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장난 같은 거 치면서 장난하고 스킨십은 연동하기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애 막 있는데 장난치고 미는 거야.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냥 장난치고 쑥 미는 거야. 얘기 막 하다가 뭐 터졌어. 뭐야? 그냥 미는 거야. 그럼 여자가 뭐 이렇게 툭툭툭 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스킨십 좋단 말이야. 그러면 쌓는 거지 그런 거. 뭔 말인지 알겠어? 푸시들은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미리 겁이 나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칼리고 감인데, 그러니까 고수들은 감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 상황과 아닌 상황을 구분할 수 있거든, 사실 근데. 푸시들은 그게 좀 어렵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형이 경험 강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하필 많이 나가보시라고. 알겠어? 그니까 푸시들은 문제가 뭐냐면 여사친도. 많이도 없어, 그냥 딱 하나야. 그니까 사실 걔가 뭐 여친이지 뭐. 마음속 여친이지 뭐. 그니까 사단이 나는 거지, 항상. 궁핍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난, 어차피 얘기 먼저 했으니까 얘기할게. 뭐 물컵 뺏기도 있고 여자의 컵 있지? 그럼 물 따라주는 척하면서 물을 딱 따라주고 여자 당연히 잘 거 따라주는 줄 아는데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오는 거야. 그거 내가 마셔버리는 거야.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고 그 뭐야? 종이 접어서 던지는 것도 있고 형 이런 장난 되게 잘 치거든. 이거 하프에서도 많이 해. 그냥 휴지 접어가지고 그냥 휙 던져. 그럼 여자가 뭐야? 이런 표정 짓지. 그러면 그때 다시 가서 막 장난치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술 같은 거 먹을 때 또 많지. 뭐 건배하는 척하면서 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뭐 달라고 그랬는데 주는 척하면서 안 주는 것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장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 놀리기 귀여워하고 볼꼬집는 거 성가신 동생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성가신 여동생처럼 그러면은 평소에 여자애가 여자는 그거 있거든. 기본적으로 내가 다시 얘기하자면 뭐라고 자기가 위로 올려다볼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가 오빠 프레임 잡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기본적으로 이 생각 갖고 와. 여자는 초딩이다. 여자는 초딩 같다. 이런 거를 좀 마인드셋으로 좀 가져가세요. 알겠어? 여자가 실제 초딩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프레임을 좀 그런 느낌을 좀 견지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막 여자가 뭐 이게 막 아직 멀었네. 막 이러면서 애다르듯이. 오케이? 그런 거. 그럼 여자가 뭐 모양 이러면서 하면은 또 장난치고. 오케이? 그러니까 만화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되게 좋은 거거든. 어제 그래서 안아주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을 안 해. 평소랑 다르게. 그럼 여자가 미치거든 이때. 막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거든. 여자가 막 미치거든. 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랑 그러니까 말로써 뭐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이런 거는 비언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남녀가 촉발될 때는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텍스트의 역할과 비언어적인 역할이 분리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이미 부르르 떨고 있잖아. 형이 저번에 뭐라 그랬어? 여자는 항상 뭐야? 남자 떨어져 있을 때 뭐야? 이 남자 졸라 생각난다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지. 만났어 어떻게 돼? 부르르 떨게 되는 거지. 만나 또 술 먹어. 술 먹다 보면 상황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 전 술 잘 못 먹는데요. 카페 가서 만나 카페 가서. 똑같아. 그때랑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라고. 이게 요점이야. 알겠어?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컨택 있습니다. 아이컨택도 얘기하다가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먹다가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아이컨택 한 번씩 딱 해주고, 아이컨택 잘 모르면 이제 357을 기법이라고 형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거 뭐 좀 연마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항상 이거를 하실 땐 뭐예요? 칼리와 중요한 것도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랑 많이 좀 핫플이나 이런 데서 여자랑 다수의 여자들과 좀 게임을 하면서 이런 감, 사회적 지능을 좀 익히셔야 돼. 어쩔 때 여자들이 좋아하고 어쩔 때 좀 달아오는 거다. 좀 들어오는 거다. 그게 익혀야지 네가 정말 원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도 잘 구사할 수 있거든. 근데 푸시들은 너무 궁핍하고 연습도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원하는 여자 나타나면 그냥 딱 붙는 거야. 머릿속 깜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줘도 하나도 구사를 못해. 그럼 어떻게 평소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헌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했던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형이 늘 얘기하잖아. 비워낼 수 없으면 뭐야?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자한테 뭐야? 흐흐흐 제대로 그냥 땅땅땅 때려박을 수 있는 그 기술 어서 배운다? 형의 마카 필수상가 마카벨리 도로지 폰더레블 뉴슈노. 선생님 저는 아예 말발 자체가 없어서 화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다이 마인드 트릭 좀 들어주시고, 거기 나오는 화술 다 익히면 그냥 말팔이 모자랄 리가 없지. 직접 배우겠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 1% 느낌 있는 여자들과 흐흐흐 치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리가 잘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고 어느 정도에서 빼야 되고 또 어디가 무례하고 어떤 건 무례하지 않겠다, 이게 여자와의 게임을 하면서 상호 작용 속에서 딱 감이 옵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꼭 밖에 나서 핫플에서, 핫플이든 뭐 네가 좋아하는 뭐 다수의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 돼. 그거 어디든 나와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핫플에 가서 할 수 있어요. 토요일 밤에 라운지에 가고 뭐 필라테스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무슨 서핑 동호회 양양으로 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자애 스포츠 댄스 막 이런 거 춘다며 뭐 그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졸라 많더만. 뭐 와인 동호회도 있고, 동호회, 핫플, 그다음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서 뭐 동아리 있고 뭐 소셜 서클 있을 거냐, 그런 거 다 하는 거지. 뭐 영어 동아리 막 이런 것도 있더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이 이 영어 동아리 초토화시켰더만, 쫓겨났더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고 막 뭐 내가 침 발랐는데 뺏겼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침 같은 거 바른 게 무슨 침 뭐 여자한테 발랐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위에서 포식자가 되든지 포들포들 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에버리지 베타 포시가 되든지 네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기술은 모두가 배워야 되고 모두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케이? 네가 그냥 진심 헌신 바쳐서 그런 게 되게 그런 어떤 미사오구적 연애를 좋아하는 항상 열등감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 마치 날카로운 척 그런 날카로운 척 하면서 막 진심 거리는 거 그거 하실 분들은 그거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아니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알겠지? 아름답게 따르고 마카 삼일체 파이팅하는 걸로.